바랄 수 없었던 죄인
영광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죄인되시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풍요와 성부가서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녀 철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천벌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세계 곳곳의 기근, 전염병의 창궐, 이 마지막 때 인천 순복교회에서 금요 철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기 전염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피곤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최영석 목사님 말씀의 제단 위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병든 자는 치료되고 마음의 불안과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사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산 하모니 시머리팀 특성회 하늘의 사극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오늘 최고 담임 목사님 담임 일정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대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교회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 하모니 예교회 사랑합니다. 글로벌 하모니 교회, 범단 하모니 교회, 국제 하모니 교회, 인천 하모니 교회, 대전 하모니 교회, 베들레헴 하모니 지원, 미얀마 하모니 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찾고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 한번 더. 고난 중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 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움과 걱정,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행복 하모니에서 제가 그동안 매 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베드로서 전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린도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서는 많은 곳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세상 속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에 끝까지 동참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가정, 말세의 성도가 사는 것.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각자의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 혹시 듣기를 원하신다면 인천선거부 행복한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꼭 다 보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란다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뭐 안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싫어요만 안 누르셔도 저는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참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네,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밤에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아마 코로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새 학교, 새 학년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이 만나는 게 어찌보면 좀 두렵고 염려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 뭐 고3 학생들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그런 이겨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제 뭐 졸업을 하면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 뭐 승진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사업 끝까지 잘 이 어려움을 또 버텨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고 또 코로나를 걸렸으면 빨리 코로나를 잘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여기서 이 맡겨버리라 라는 이 헬라의 그 뜻은 던져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주님께 내 염려를 던져버리자. 예. 던진다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손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안되고 애써도 안되고 참아도 안되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아내의 살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모든 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산 하모니 심어지가 찬양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것이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붙잡고 끙끙맨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머리 싸매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던져버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 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런 이 내용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내 마음의 상처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나 사건들, 이런 모든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 모든 사람이나 그 사건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무거운 염려와 짐들, 미움과 원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로, 바닷가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바닷가 앞에서 돌을 하나씩 찾으려니까 돌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돌을 찾아오랬는데, 그리고 돌에다가 이렇게 네임펜 같은 건지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가져왔던 모든 마음의 염려와 짐들이나 미움과 원망되는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적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다가 그 돌을 확 던졌어요. 어찌 보면 뭐 그 돌 던진다고 해서 내 모든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미움의 사람들,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올려주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다 주께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확 던졌어요. 야, 정말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에 그렇게 원망이 되고 때로는 미움이 되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확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확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든 인생의 짐을 맡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돌을 하나 더 찾았어요. 하나는 던졌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열두 돌을 그다 세운 것처럼 나도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념하려 그래서 돌을 하나, 비슷한 돌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제가 가지고 제 방 서랍에 보면은요, 그 돌이 아직도 있어요. 뭐 저희 가족들 아이들이 그 돌이 뭔지는 뭐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죠. 그 돌이 왜 여기 돌이 있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 그 돌이 하나 책상 서랍에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납니다. 내 마음에 힘들었던 것, 정말 속상했던 것, 마음에 괴로웠던 모든 이 마음의 염려와 짐을 내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던져버려라. 내게 다 맡겨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던,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육신의 죄, 우리 모든 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님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오늘 내 삶에 또 여러 가지 삶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염려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주님께 다 던져놓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받아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한번 따라서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맡길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뭐 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으니까 내가 누구든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 주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염려, 걱정, 무심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업도 마찬가지, 취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문제,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으로 인한 모든 전 세계 이런 모든 어려움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염려 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주세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한다. 믿음과 염려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내 마음에 염려가 크다?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내 마음에 커진다면 염려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새 공중에 나는 새를 구하라. 산에 들의 백합화를 구하라. 그 들의 들풀을 구하라. 그 모든 것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 너희를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두 글자로 볼 주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나라고 이를 먼저 내가 구하면 내가 살아간다면 내 모든 학업이나 또 취업이나 직장 내 모든 인생 가정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잘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오늘 생각하는 모든 염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학하고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출산하고 또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어떻게 인생 어려움을 이길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오늘 밤에 맡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8절과 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7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이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을 더 많이 강조해요. 왜냐? 베드로가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냥 콜콜 잠만 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대제사장 가이가의 집에 갔을 때 그 뜰에서 작은 소자가 너 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도망쳤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이 전적이 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셨기에 베드로가 이 모든 사명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철천지 그 자기의 마음에 그 한으로 남아있던 것이, 아 내가 그때 뛰어서 기도했다면, 내가 그때 근신하여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내가 세 번이나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달려들 테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끼어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 순교를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귀는 작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유혹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점점 마치 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끓으면서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냥 미지근하게 차든지 더없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 토해내시시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원수 말과 이렇게 잠자는 신앙을 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내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양다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졸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즐거워지고 세상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신앙을 원수 말과 유혹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을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그 어떤 마음 모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우리가 깨어있으려 하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온통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다 쏟아서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차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늘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고요, 자기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좋아하고요, 조는 사람 좋아해요.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세요. 졸고 있나? 조는 사람, 아, 조는 사람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을 다 흔들어 놓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잖아. 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만은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구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옆에 하나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하자. 예수님이 나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갑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미 주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코로나의 뭐 귀신, 또 내려오는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 귀신, 또 이런 이 질병의 귀신, 가난의 귀신, 우리 모든 삶을 슬프고 절망하게 있는 모든 것들, 어두움의 이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할 때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려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고난과 위험 앞에서 우리가 피해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다 하나님을 받고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그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나와도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시험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원수마귀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에 그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맞을 때에 맞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믿음의 방패로 맞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에 믿음으로 주님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왜 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낙심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구절 뒷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만 고난 겪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죠. 그럴 때 거기 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오늘 보세요. 모든 이 고난 동일하게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당연히 당하는 고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해야 할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신다. 네, 우리가 이렇게 끼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굳세게 강하게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베드로가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어찌 보면 참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늘 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요. 아까는 근신하라 깨어라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베드로가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했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자 주여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누가 내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뭐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고기만 돈만 이 땅에 성공만 남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부 같은 이 땅에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 초라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을 너희로 선전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또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서로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싸우며 지지고 볶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제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얻을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초라함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 뒷부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고난과 염려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우리가 받는 이 땅의 고난이지만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뛰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1장 6절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내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잠깐 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주님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아까 우리 강영 목사님 찬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간다고 노력하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어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10절 하반부 보세요. 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나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모든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굳어지고 그리고 더 강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터를 잡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더 강해진다. 더 온전해진다. 아멘. 오늘 사는 성도분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염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찾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세요. 권력이 세세무토록 괴리 있을지다. 이 권력이 뭡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 모든 이 능력과 역사하심이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요. 베드로 전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늘 파도와 같이 쳐와요. 한번 파도가 친다고 해서 뭐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끊임없이 파도는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 고난의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 고난 앞에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내 힘으로 그 파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어부였어요. 얼마나 장벽가 그 갈릴리에서 굴곡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언제 그랬는지 모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의 염려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파도, 뭐 학업의 파도, 직업장의 파도, 사업의 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뭐 가족의 파도, 온통 우리를 삼킬 듯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이 모든 것도 내가 주관한다고, 다 내게 맡겨버리라, 내게 던져버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고 그래서 깨워라. 원수마귀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오는데 졸고 있으면 너희가 다 원수마귀에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 모든 마귀를 다 대적하여 너희가 승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더 반성과 같이 주님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열매와 고난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약속의 말씀 이제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단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 여기 한번 밑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너희가 당하는 모든 권한과 이 모든 위로와 격려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주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염려, 그것이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될 일인지, 또 직장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든지, 또 내가 가정이나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과 어떤 이 사건들 앞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저에게 기도로 맡기고 주님 주신 참된 평강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이 염려 걱정을 지금 주님께 다 기도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 왔을지라도 이제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집에 갈 때는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자신과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여 담대하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온전하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그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뛰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변화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성도가 해결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별을 가시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바뀌어버리며 주님이 다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여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기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선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도와야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신 분에게 도움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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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 갑니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 갑니다. 가난과 질병은 떠나 갑니다. 코로나도 떠나 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도 떠나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어려운 모든 간에 있는 코로나도 떠나 갑니다. 주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게 하고 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공부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느 사람의 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시고 기도하세요. 귀신은 떠나 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여 오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비로 왔으나 일곱 개
길로 떠나 갑니다. 귀신을 떠나 갑니다. 모든 가난의 귀신을 떠나 갑니다. 질병이 있으면 떠나 갑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으면 떠나 갑니다. 우리 넘어뜨리고 너 빼앗는 모든 유혹과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 갑니다. 이 땅의 형제를 수년 동안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이 코로나의 악한 것들도 떠나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부정부패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은 떠나 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염려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냥 내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에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신과 뜻을 잃고 하나님 주님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내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천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러시아와 하나님 모든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세계 하나님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내 인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사랑의 악몽의 정을 육체의 정국에 다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천천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진정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칼럼, 모든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할 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길 지어다. 날마다 열매 맺을 지어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악한 우스박이를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엘리사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치료하고 알아보는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관련된 성도도 있으니까 이 시간 치료받을 지어다. 깨끗하게 날 지어다.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 지어다. 아직 걸린 우리 확진되지 않은 성도들도 끝까지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행복하게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심.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영혼 위에, 가정 위에, 또 학업과 일터 위에, 가족들,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세요.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